지금 이곳은 땅끝 해남에 전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전망대는 왼쪽을 해서 쭉 걸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200m라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끝 전망대도 그냥 보여주지는 않네요. 경사각 봐요. 그냥 200m 산행하신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오른 듯 합니다. 앞뒤에 건물이 전망대가 보이네요. 이제 땅끝 전망대가 한눈에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땅끝 전망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전망대가 이렇게 보여요. 바로 앞에 땅끝 전망대가 보입니다. 타워 형태로 되어 있네. 네, 땅끝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희망의 시작 첫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첫 땅입니다. 여기 첫 땅. 여기 발브라고 되어 있어요. 발브라고. 네, 지금 땅끝 유래에 대한 글이 쭉 있네요. 한반도의 최남단으로 북위 34도 17분 21초에 해남군 송지 갈두산의 사자봉 땅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끝탑은 이렇게 해서 한 500m 가야 있고요. 주차장은 여기서 250m입니다 저 땅끝 여기서 얼핏 보면 하늘에서 보면은 여기가 한반도처럼 보이나 봅니다. 저기 보니까 아 그러네요. 항공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땅끝 전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땅끝마을 갈두산 사자봉 정상에 위치한 땅끝 전망대. 아 여기는 갈두산 사자봉인가 봅니다. 산의 정상입니다. 여기 모노레일은 장애인이 계단 오를 때 타는 것 같고요. 여기 땅끝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는 커피 또 드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전망대의 개폐관 시간 9시 오픈해서 5시 50분에 폐장을 하네요.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문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또 관광명소네. 글쎄 종합 전망대는 9층인데 7층에 밖에 안 열리네. 7층 내려서 이제 9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적어놨네요. 한반도 모양의 땅끝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땅끝 전망대 9층입니다. 전망대 내에 있습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쳐다보면은 왼쪽으로 마삭도, 노화도, 독섬, 노록도, 보길도, 송도, 늪도, 선읍도, 만도, 닭섬, 추자도, 병아리섬, 가득도, 문어남도, 문어북도, 죽굴도, 외모도, 장구도 등 쭉 해서 이 주변에 섬들이 있는데 지금 안개가 많이 끼어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위치 안내도 하고 전망대가 망원경이 있는데 위로도 뭐가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갈두산 봉수대 돼 있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이제 뒤쪽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네. 땅끝 마을인가 봐요. 저 아래는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거 정도입니다. 어물도 여기 바로 이게 양도입니다. 양도 바로 저게 양도. 어불도는 저쪽에 있나 봐요. 그리고 진도는 저쪽인데 지금 뭐 보이질 않고 안개가 끼어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는 흑일도. 흑일도 이거는 흑일도네요. 저 뒤에 있는 거 저거는 101도 전망대에서 내려갈게요. 여기 이제 7층까지 걸어 내려가야 돼. 다시 휴게실이 있네요.
휴게실에 한번 잠깐 쳐다볼게. 3층 휴게실. 커피, 땅끝 마을에서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커피 파는 것 같아. 커피집. 3층에 내렸다가 이제 계단으로 내려왔는데요. 전망대 들렸다가 이제 나갑니다. 달맛산, 미황사, 대흥사, 고산 유적지들이 많고 공룡 하석지도 있네요. 여기 전망대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러한 모습이 쭉 보여요. 뭐 우체통도 보이고 땅끝 지도가 있네요. 사이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쭉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과 인접한, 그러니까 여기 어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주변의 섬들이네요.